메릴로드문스의 철학은 버틴다거든. 그러니까 소위 말해 예전에 누가 얘기했듯이 존버라고 얘기했듯이 생존 자체가 우리는 철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왔는데 네. 그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버티고 계속 간다라고 하는 정신은 뭐 변화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첫 번째 그런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실제 우리가 버텨나갈 때 이 독립언론이라고 하는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 저는 약간 컨텐츠의 고급화가 좀 필요하다.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노동 문제와 관련된 것이 그 산업별 조직 그다음에 지역별 조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안들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전문성 있게 실력 있게 그렇게 해서 솔루션 미디어가 되어가는 탐사 보도는 기본이면서 그 문제의 해결 대안까지를 전체적으로 좀 가져가는 깊고 넓은 형태로 우리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렇게 될 때만이 온오프 그것이 이제 전제돼야 그다음에 온오프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배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동 유일한 노동 매체로서의 생명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독립언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말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. 근데 얼마나 힘든 길인지는 아실 것 같고요. 예. 예. 정말 힘든 겁니다. 말이 그렇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그럴싸해요. 그런데 네. 이거 이제 매체고 우리도 주식회사잖아요. 이거 생존해야 되는데 그럼 뭐 자본으로부터 독립, 권력으로부터의 독립,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살자는 거냐.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냐. 아, 그런 거죠. 근데 하여간 저희들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 언론 지형에서는 좀 떳떳하게 메일로드문스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건강한 긴장감, 긴장도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하나의 자부심일 것 같아요. 그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